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담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리라. 아멘. 첫 번째 제목은 주는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등불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사무엘서는 한나의 노래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다윗의 노래로 끝을 맺게 됩니다. 최근 말씀들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다윗의 가정에 일어난 그 에피소드를 쭉 따라가면서 이제 다윗의 인생이 거의 마지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물들의 여러 가지 유형과 또 삶의 모델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호기심은 어쩔 수 없이 누가 우리에게 제일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 점에서 다윗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아마 여러분의 생애에서 다윗을 가장 긴 시간 동안 묵상하고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이 마음에 드셨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은 최고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최고인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최고일까요? 카테고리별로 나눠보면 성경적인 인물이니까 신앙적인 순수성,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변절하지 않는 신앙적인 순수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다윗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생각나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의 신격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바벨론과 페르사에 변함없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다윗이 따라갈 수가 없죠. 용기에 대해서도 다윗은 최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기하면 여호수아가 생각납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우면서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말을 달렸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 여호수아의 용기를 다윗은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긴 했지만 물맷돌이 만약에 안 맞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심, 그것은 사무엘보다 못합니다. 사무엘은 그 자식들이 잘 되지 못했죠. 사무엘이 너무 하나님께 올인했기 때문에 자식들을 돌볼 틈이 없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순종의 대명사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다윗이 최고의 리더십을 가졌을까? 느헤미야만 못합니다. 저희가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팬이 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그는 을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관리였고 또 파견된 총독으로 패잔병과 같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서 또 여러 가지 혼합 부족들 속에 수많은 대적과 기득권을 가진 이들 속에서 그는 언제나
마이너리티였는데 놀랍게 이 느헤미야는 일관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달이 되지 않아서 불가능의 성벽을 건축하고 모든 대적자들에게 맞서 싸우면서도 그는 한 번도 갈짓자로 걷지 않습니다. 무서울이 많지 일관성 있는 길을 가고 그래서 야 느헤미야는 넘사벽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것저것 1등은 아니네요 다윗이. 그러면 종합적인 인물의 중압감에서 카리스마에서 아 다윗이 1등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 인물의 중압감 하면 모세죠. 바로가 움찔할 정도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광채가 나는 모세의 얼굴 백성들이 다 얼굴을 가려야 되는 그 모세의 카리스마는 다윗을 압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신비적인 능력 그것은 또 엘리야죠. 제가 학생 시절에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그 엘리야의 이야기 마른 하늘에 3년간 비가 오지 않았고 비가 올 기색조차 없는데 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갈멜산에서 다리 사이에다가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넣고 기도하다가 큰 비의 소리가 들립니다. 큰 비의 소리를 듣습니다. 손바닥만한 조각구름 속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엘리야는 멋집니다. 갈멜산의 아세라와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홀로 대결하면서 불을 내리는 그 신비적인 권위는 엘리야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풍운화적인 기질은 다윗에게 있었는가? 물론 있었지만 기드온만 못합니다. 여룻바알, 바알을 물리친 자, 바알의 신상을 깨뜨리고 사람들에게 경문을 썼어요. 옛날 중국 보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 지도자들이 경문을 쓰죠. 그래서 젊은이들의 피를 끓게 하는 그런 광고를 붙이면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전쟁에 자원하는데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300명을 골라서 미디안 10만 군대와 싸우는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 풍은아 기드온은 다윗을 압도하죠. 그러면 뭐예요? 몇 명 더 있어요. 다윗은 구약의 대표 단수가 아니로구나.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1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받으셨나요? 다윗은 성경의 어떤 인물들 중에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 이유가 뭐지? 뭐지? 제가 가만히 생각하게 됐어요. 그 이제 소천하신 유진 피터슨 그 소천하신 거 맞죠? 아닌가요? 잘 몰라요. 그 메시지 성경 쓰신 그 유진 피터슨 그분이 다윗에 대해서도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에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다윗은 굉장히 현실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그려갔다 뭐 그런 얘기인데 저는 약간 갸우뚱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훌륭한 분인데 그러나 저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약간 미국적인 느낌입니다. 미국적인 영성, 미국적인 영성 훌륭합니다. 실천적이고요. 근데 다윗이 현실에 뭐 뿌리 박았어요? 다윗은 도망 다녔어요, 일정도. 그죠?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편은 대부분이 도망 다니며 쓴 시편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삶의 이야기, 엘리야의 것만 못하고 다니엘의 것만 못하고 느헤미야의 것만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빠져 보이지 않을까요? 그 비밀이 뭐냐면 그가 놀랍게도 이 다윗이 도망 다니며 만난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도피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 사무엘하 22장 2절 이하에서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이것을 다시 수록해 놓았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길래 이 아홉 가지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22장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홉 가지 하나님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도망다니면서 그는 아주 수동적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윗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만 했는데 빛이 나요. 내밀어주는 손을 잡고 빠져나오기만 했는데 그가 빛이 나요. 그게 이해되시나요? 좋은 선생님 옆에 잘 배우는 학생은요, 빛이 나요. 이 거장 지휘자들이나 이 마에스트로들이 이제 뭐 지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다음 세대의 라이징 스타들 또 유망주들 또 자기 제자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소개도 하고 협연도 하잖아요. 한국에도 우리 정명훈 선생님이나 금난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출신 연주자들도 제가 금난세 선생님이 하는 거기서 협연하면서 소개하고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반갑고 자랑스러웠는데 또 어디 시골 출신의 그 무명의 어린 학생인데 영재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발굴이 돼가지고 그 금난세 선생님의 연주회에 한 적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어린 친구 하나를 모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와서 인사해요. 그러면서 바로 시작할까? 스케일 한번 해볼까? 그리고 이제 연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 있게 해? 괜찮아? 그런 거죠. 마에스트로가 지원을 해주니까 신이 나서 하는데 우리는 뭐 어차피 틀렸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금난세가 칭찬하고 잘한다 하니까 쟤는 나중에 크게 되겠구나. 그런 거. 도움을 받기만 했는데 그가 빛이 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고 그의 눈물을 씻어주시기만 했는데 그는 모델이 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어느 누구에도 밀리지 않는 위대함을 비춰주고 있는 것은 그의 생애가 구원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최고의 인생을 담아내기에는 적합한 그릇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담기에 너무나 적합한 인생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등불. 인생의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를 헤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불을 밝혀주셨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참회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떼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마음에 못된 생각을 부정적인 마음을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저는 회개할 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이게 되풀이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또 제가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할 텐데 그래 난 지금 제대로 회개를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솔직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점점 죄 앞에 무너지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완전한 용서예요. 그래서 오후든지 내일이든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와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가 났다 그러면 또 날 수 있잖아요, 전기는. 그래서 어차피 나는 전기 내버려 둬요? 썩게 놔둬요? 그럴 수는 없죠. 완전히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또 나더라도 상관없어요. 완전히 나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떼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완전한 용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죄의 연좌죄에서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 완전한 용서가 있어야지만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주로 모시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계시면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한 용서, 온전한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빛나는 등불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살면서 이제 또 겨울이 찾아오면 밤이 길고 낮은 짧아지고 긴 밤이 찾아오니까 힘든 시간이 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햇볕이 짧아지니까 이제 등불이 빛나는 시간이 찾아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죠. 예.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시련이 오니까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까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불을 켜주시리라. 주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등불.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의 고백은 같이 읽을까요? 주와 함께 성벽을 뛰어넘으리. 아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그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은혜, 완전한 구원의 하나님은 그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받아들이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특하고 기뻐서 그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요. 뭐를 주겠어요? 학생이 선생님을 완전히 신뢰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저 선생님 그 말씀대로 하겠어요. 아 제가 정말 선생님 만나서 너무 좋아요. 제가 뭔가 깨우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를 주고 싶어요? 뭐를 줄까요? 크레딧을 주죠. 크레딧을 주죠.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네, 열쇠를 주고 그 다음에 억세스 권한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에게 신뢰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에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이죠. 다윗에게 이제 신뢰를 줍니다. 네가 잘못해도 내가 혼을 내고 거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떼어버리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너는 컷오프를 통과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열쇠를 주고 신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적진을 주님을 신뢰하며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건 그가 싸움을 했다는 얘기죠. 아하, 다윗은 싸움이 많았으니까. 아니죠. 우리도 싸우는 거죠. 네? 바이러스가 침투하는데 안 싸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체계는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과 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면역체계를 위협하고 또 우리에게 세균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거기에 대항하도록 되어 있는 게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가 싸우는 거죠. 우리 가정도 그와 같아요. 아빠들은 적혈구 갖다가 나르고요. 엄마는 백혈구, 원수를 무릿지르고요. 그래서 엄마들은 잘 싸우는 거야. 예. 그리고 저항력이 강하고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예. 싸우게 돼 있어.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렇게 되어 있대.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진을 달리면서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예.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다리가 튼튼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암사슴의 다리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도다. 암사슴 다리는 아주
가느다란데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재빠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암사슴은 기적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축지법을 쓴다거나 날개를 타고 벼랑을 슉 뛰어넘는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느다란 다리로 잽싸게 걸으면서 벼랑도, 위태로운 벼랑도 지나가고, 그리고 바위와 돌자갈 위도 사뿐사뿐 건너가고, 그리고 풀밭도 지나가는 거예요. 암사슴은 주단을, 붉은 레드카펫을 깔아야만 달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죠. 비행기가 동원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자기의 높은 곳에, 그가 설 수 있는 높은 곳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높은 산성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성으로 봉헌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가 설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섰습니다. 그건 어떤 최고의 뭐를 얻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극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의 승리라는 것은 없어요. 다윗 없다. 주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망루에 나붓기는 깃발이에요.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마지막 그 희생과 상처를 딛고 승리를 이루어서 성의 망루에 깃발을 꽂고 그 깃발이 나붓길 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우리가 승리했다. 주님은 망루에 나붓기는 깃발이 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천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셨고,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주님은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파트너에게 별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언약의 파트너, 내 편에서 절대로 깨지 않을 거야 라고 보장을 주시고 그에게 크레딧과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멋진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는 수많은 시련 속에서 인생의 고난의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핍박과 조롱과 외면과 배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유혹과 심판의 벌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가 내가 얼굴을 찾았나이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의 인생에 바라는 오직 한 가지일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다윗은 이제 오실 이, 그의 뿌리에서 오실 이에 영원한 길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잡이가 되었어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예고하는, 암시하는 성경의 이야기로 직접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시편의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로 그렇게 영광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야만 못하지만, 모세와 같지 않지만,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같지 못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지 못하지만, 여호수아와 같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윗 같을 수는 있겠습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복음을 담아내기에 적합한 인생. 주님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열어라.
우리로 선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발을 암사슴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거친 땅도 벼랑 끝도 돌짝길도 우리가 걸어서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달리게 하셔서 성벽을 넘어 높은 곳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리. 우리 한번 선포하는 느낌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리. 고백하자면 저는 인생에서 좋은 일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에 그 DNA는 선비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비 집안 하면 이야기 속에서 되게 나오는 게 뭐예요? 예, 서서히 몰락해가는 사람들. 조금씩 기울어요. 재산도 조금씩 줄어들고 뭔가 벼슬길도 약간 막히면서 스트레스는 상당히 받고 그러면서도 애매하면서 예, 자기 검열과 분노는 되게 많은데 겉으로는 얘기도 못하고 예, 이제 주로 쓰는 게 상소죠, 상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죠. 좋은 일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기에는 재능이 저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운명아 비켜라 사나이 간다 기회를 만들어갈 만한 능동적인 성품도 갖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몇 가지 장점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유익하게 활용될 거라고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주는 제 인생의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졸업사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사진 한 번도 찍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나죠. 그래서 졸업사진 한 장도 없어요. 목사 안수 때도 사진이 없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나서도 가운 바로 벗어갖고 집어들고 집에 왔어요. 이게 뭐 사진 찍을 일이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제 아내를 만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행사 사진은 결혼식 사진인 거죠. 제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 좋은 곳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우리 반 애들에게 난 미국 가기 싫어 그랬다가 되게 욕을 먹었어요. 누가 보내준대니? 뭐 그러면서 뭐 누가 물어봤냐고 뭐 잘났어. 저는 그냥 진짜 얘기한 건데 별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독일에 유학 가서 처음 간 곳이 쾰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마중 나온 친구가 쾰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친구 따라 쾰른에 가서 아마 2, 3일 지내고 이제 제가 공부하려는 도시로 갔는데 자고 나니까 뭐 당장 공부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있잖아요. 제 친구가 물어봤어요. 쾰른 성당이 바로 옆에 있대요. 쾰른 성당 볼래? 그래서 제가 아니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았더니 그럼 라인강은? 그랬더니 아니 됐어. 너 봤으면 됐지. 정말 저는 조금도 보고 싶지 않았고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시 만나고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면서 저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만났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서 다 보았습니다. 좋고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풍경, 모든 가능성. 주님은 그 복음 안에서 비로소 나를 나의 높은 곳, 내 인생의 정점에 세우셨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저의 서푼짜리 인생, 그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게 많고 또 만나고 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시간이 없네. 그죠?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시간이 없네요.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장로님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모세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70이고 인생이 건강하면 80이라. 근데 자기는 120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교우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느냐고 물어봐요. 뭐를 했겠느냐고 제가 경찰서에서 몽타 죽이는 거 하지 않았을까? 은사에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극장에 간판 그 그림을 그렸거든요. 거리의 미술가. 그 꽤 보수가 셌다고 그래요. 영화가 들어오면 이 암흑가에 두 사람 그러면 이렇게 큰 간판으로 그리거든요. 저는 그게 부러웠어요. 야, 그러기에는 미술 실력이 좀 떨어지는데. 저는 뭘 해도 잘하지 않았겠느냐 누가 덕담을 하길래 아니요 저는 잘 안 되었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저것 잘 안 되었을 거라고 별 볼 일 없었을 거라고. 그러나 저는 지금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제 인생의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처음에 하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또 지인들이 뭐를 올리나 그랬더니 여행 간 사진 올리더라고요. 휴가 간 사진 올리고 또 맛있는 데 먹은 사진 올리고 뭐 그런 사진 올려서 저도 올려야 되는 줄 알고 몇 장 올렸습니다. 사실은 선교 여행 가고 뭐 성지순례 가고 사역 때문에 집회 가고 그래서 거기서 찍은 사진 이렇게 올리고 물론 우리 교역자 휴가 가서 스위스에서도 올리고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는 거 보니까 자꾸 부럽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뭐가 부럽지? 예, 그때만 해도 저는 한 10년째 우리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또 특징이 한 번도 한글로 간판을 달지 않았어요. 한마음교회 해가지고 우리는 다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어디도 보이지도 않았고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무실도 없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손님이 오면 저는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모시고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실체가 없어요. 사무실도 없고. 그런데 왜 사람들이 부럽다고 하지? 시간이 가면서 알게 됐습니다. 좋은데 놀러 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면서 찍은 사진도 부러움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올려요. 부러움을 살까 봐 안 올립니다. 그렇다고 좋은 것 찾아다닌 세월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지금도 사실 매일매일 마감과 쫓기고 있습니다.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는 거죠. 강의도 밀려있고 집필도 밀려있고 신방도 밀려있습니다. 양육도 하나라도 더 하고 싶은데 뒷감당이 잘 안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복음 귀족 아니고 복음 노동자입니다. 이 일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8월이 20년째, 사역 20년째인데요. 조용히 넘어갈까 생각하면서 그래도 제가 잘 안 찍었던 사진을 한 장 찍어야 되겠다. 우리 동역자들하고 사진을 한 장 박아야지 생각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임원들 또 여러 성도들이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같이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합니다. 남겨두고 싶어서.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20년을 돌아보면서 어제 우리 임원 가족들이 저에게 또 축하해 주어서 식사하면서 축하를 받고 그 얘기를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세 번쯤 다시 살아도 이렇게 복음 안에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까? 아마 인생을 한 세 번쯤 다시 살아야 만날 사람을 다 만난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약간 사진 기억력이에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도들 그들의 간증의 순간, 눈물을 흘리던 순간, 기도하던 순간이 이 그림처럼 제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시간이 저물어갈 때 아, 아쉽다. 조금 더 살았으면 더 좋은 걸 많이 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많이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에 이제 사진을 혹시 뭐 예약이 안 돼서 못 찍는 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마음에 다 있으니까. 마음에 이렇게 남겨두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두고 보자는 뜻이 아니고 예, 제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2010년의 어느 날이었어요. 서울 동안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4부 예배 이제 설교를 뭐 1부부터 시작해가지고 4부까지 갔는데 그 찬양팀이 이렇게 섰죠. 한 10명 정도 이렇게 쭉 옆으로 병풍을 서가지고 찬양팀이 섰는데 가운데 키가 좀 작은 여자 청년 하나가 유명해지지 않은 그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를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누구 같아요? 한부영 마커스 3집의 그 주께서 세우시리라 주의 나라 세우시리라 그 찬양을 그때 아마 따끈따끈한 찬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감격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네, 가장자리 또 벼랑에 있는 것 같은 우리 디아스포라의 삶을 무명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나 네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그래서 벼랑도 기어오르고 그리고 바위 사이도 뛰어오르면서 네가 설 수 있는 네 인생의 아젠다에 설 수 있는 높은 곳에 내가 세워줄 거야. 그리고 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게 너무나 감격으로 밀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적합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변두리에 내몰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아프간이 무너지고 탈레반이 그 땅을 또 점령했다고 얘기합니다. 독일의 슈피겔지의 그 아티클에 보니까 아프간 20년 우리는 왜 실패했는가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실패한 네 가지 이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의 교두보입니다. 우린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린 연약하지만 그러나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플랫폼입니다. 우리의 높은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승리하며 또 주님과 함께 적진을 달리고 망루에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게 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등불.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 나는 복된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 성벽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복된 영광의 간증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대망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